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호국불교 승가회 성호 스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정청래 건으로 그 뭡니까? 승려들이 5,000명인가요? 예. 모여서 아주 민주당이 저 겁먹고선 막그 말하자면 좀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용서를 불교계에서 안 했죠? 안 어떻게 된 했죠?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다 후 일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막 지금 원래는 그 승려대회를 하고 2월 26일이나 7일 전 불교도 대회를 하기로 잠정적으로 그 날짜를 잡았어요. 그뭐 민주당이고 뭐 청와대고 어디고 막그 문화관광부고 국회의원 할것 없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집권당.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막 총무원장 스님을 막 찾아다니고 막큰 사찰 다 다니면서 굽신거리고 진즉부터 그랬어야지. 그러게. 그냥 선거 딱, 그 지금 선거하는 것도 이거 적당하니 그냥 막 선거 때만 이래버리고 그러게. 옛날 상투적으로 진정성이 없이 해버리니까 하여튼 그 승려대회 이후에 또 승려대회 한다고 그러잖아요. 불교도 돼, 인자. 불교도 예, 대회. 신도와 스님들이 같이. 예. 근데 워낙 저쪽에서 참 불교가 이게 자비정교란 말이에요. 이게 웬만하면 참여하고 보다 용서도 해주고 이랬는데 또 막 그걸 그 무시하고 그냥 막또 이렇게 간다는 것도 요새 막 코로나에다 뭐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막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점도 여러 가지 이 세상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더군다나 종교라면 세상에 이그 정신을 이끌어 가는 건데 너무 막 일단은 보류를 잠정적으로 한 아, 겁니다. 보류를. 말 그대로 막 이거 돼 준다 저거 돼 준다 불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막 공약을 막 해버렸어요. 그리고 일단은 지켜보자. 대신 날짜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약속 이행을 않고 구태의원에게 옛날 식으로 한다면은 이번 기회는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종교 편역이라는 걸. 뿌리를 네, 뽑아야겠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보류한 것뿐이에요. 그냥 미봉 체계에 지금 불과한 겁니다. 언제 이게 활화산처럼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건 이제 주사파, 그다음에 주사파도 주사파지만 이제 예, 정청래를 위시로 한, 정청래. 정청래가 이제 막말해서 이 어떻게 불교계도 편가르기 종교 편가르기도 하면서 이게 이제 그들이 그 유교 해방 이후로 써먹던 수법 아닙니까? 그게 쭉 돼서 사실은 헌법도 파기시키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을 한 거거든요. 그 헌법에 맞춘 탄핵이 아니에요. 헌법을 파괴하면서 탄핵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얘들은 이 좌파 빨갱이들은 이 옛날부터 그런 선전선동 아니면 빠지고 예, 또 이슈 그것 있으면 또 붙이고 선수들이죠. 예,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예. 이번에 놀라겠는데 윤석열 후보가 자기들 편인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삼각지도 않게 묘하게 거기서 그냥 다 체험을 해버렸어 이 좌빨들의 이 실체를. 더군다나 이 사람은 그 검찰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유학을 대한민국이 잘 가도록 도려내는 거 그게 전문가란 말이야. 큰일 났겠거든. 이게 국운이 아직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도 윤석열 후보가 된다고 내가 이 자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러게 빨갱이는 뭐 저거 아이고. 방패가지고 도셨는데 일생을 그냥 빨갱은 죽여도 돼하고 아, 이게 한미동맹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아, 이 그러네. 방패는 일베라고 있어요. 거기 사이트에 이게 그예요. 그 뭐라고 그러는가? 이게 빠지. 아, 그걸 그래요. 응용을 해서 제 추치의인 애국자 있어요. 안 나타난 의사 겸 한의사. 그분이 디자인을 하고 이름까지도 다 쳐졌어요. 스님 이게 맞습니다. 스님한테 딱 올린다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 제가 탄핵 때도 이거 다 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전국을. 성호 스님 오면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건 뭐냐? 스님이 돼가지고 무슨 이 부처님 그 화두 말씀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의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가짜들이 하도 많으니까 진짜 가짜 이게 구분이 어? 네. 안 돼 겉으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짜로 부처 노릇하고 큰 스님 노릇하고 어? 이러는 사람들은 도려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암덩어리는 덜어내야 된다. 불교가 살기 위해서는 부처인 척, 깨달음 척 하는 사람들, 내가 큰 스님 넣는다는 사람들. 네. 이번에도 그 뭐 어떤 분이 그 저 머리 기른 스님 논란이 크대요. 아, 그 뭐. 자승 스님. 자승 스님 어떻게? 전에 이제 총무원장 하던 스님인데 네. 왜 이렇게 머리를 기르셨어요? 뭐 그거 참 두발 자유화가 그 일반 사회에서는 있어나 모르는데 사실 그. 그분 이제 그 거론하는데 이제 좌파들이 개망신 주고 죽이려고 아. 왜냐하면 그 명진 스님이라고 있죠. 예, 명진 스님. 명진 스님은 사실은 스님이 아니에요. 어. 지금 제적 징계를 당해서 조계종에서는 스님으로서 자격을 박탈시켰거든. 그런데 뭐, 언론에서는 뭐, 오마이뉴스 막 기독교 이런 데서 좌파에서는 꽤 그 아주 띄워주대. 명진 스님도 그러고 법륜이라고 있죠. 법륜 네. 스님. 그 사람도 조계종에서 수계받은 사실이 없는데 스님 스님 하는 거라. 어. 스님이 아니에요. 조계종에서 봤을 때. 저는 조계종의 계를 받은 정통 스님입니다. 성호 스님은 오히려 징계받았다고 멸빈당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저는 징계가 다 풀어지고 사회법으로도 내가 소송해서 이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승적이 회복이 돼가지고 예. 조계종의 오리지널 승려입니다. 아. 근데 명진 스님은 그런 스님도 아니에요. 지금. 가짜예요, 그러면? 가짜지요. 어~ 언론에서 어. 스님도 아닌 사람은 스님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네. 지금 요새 보면은 뭐 무속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대한민국 법에 그 사람들 건진법상과 이분들 네. 다 그 종단 소속의 스님이에요. 스님은 머리 깎아서 어. 깎는 것만이 스님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제 좀... 지금은 머리 길어도 네. 태거종이나 이런 데는 그 유발 승려들이 있어요. 예, 그 2부에서 그 저 네. 뭡니까 무속인 그 비하는 2부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예, 예. 아, 그래서 그 명진 스님은 스님이 아니에요. 스님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조계종에서. 근데 그 뭐 좌파 언론, 네. 언론에서는 아주 훌륭한 불교계 아니. 대부라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사람은 정치 승려예요. 정치 승려. 보험사 주지를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네. 대한민국 최고의 조계종의 사찰 거기를 주지로 끊어졌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누가 끊어준 거예요? 그 청와대에서 노무현이 때 노무현이 때 그 지관 스님이 원장했는데 지관 스님은 그 명진이는 그 당시 반대파를 선거대책위원장을 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그 조계사 아, 봉은사 주지를 끊어줍니까? 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논란이 있어서 승려직을 박탈당했어요 명진 스님은? 신밭도 룸사랑 있잖아요. 아이고. 거기 그 주범 아닙니까, 명진이가. 아. 그래서 조계종에서 박탈시킨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항상 신밭도 룸사랑 성매수범 해가지고 프랑카드 들고 막 네. 돌아다녔잖아요, 조계사 앞에서. 아. 근데 뭐 청정하고 위대한 스님처럼 폼 잡는데. 아니, 언론에서는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아니, 명진이. 그 사람이 자기 사숙이 송월주 스님인데, 네. MB 때 4대강 그거 어? 이렇게 잘한 일이라고 해서 송월주 스님이 여기저기 그 예. 인터뷰도 해서 훈장을 줬어요. 예. 근데 똥장을 받았다고 그 자기 사숙을 갖다가 사숙 송월주 스님이 사숙이면 작은 아버지란 말이야. 아. 똥장 받았다고 하면 이건 조계종에서 이런 그 큰 스님네들을 모욕하면은 그 징계를 하는 거, 멸빈시키고 그러는 예. 건데 예. 그런 것도. 벌써 저 사람은 멸빈시켰어야 돼요. 그럼 승적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없어. 승려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 명진이도 그렇고 어. 법륜이도 그렇고. 근데 언론에서 이 좌파 언론에서 아. 스님 스님 막 계속 붙이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근데 조계종에서 이놈에게 누구 하나 그거 어? 바로잡는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못된 사람들을 때려잡아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이제 가짜 정도로. 발갱이는 죽여도 된다가 네. 그게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살인 의무가 아니라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제 암덩어리.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된다. 암이 걸리면은 그 엑스레이 그 네. 이거 뭐예요 그걸로 이렇게 찢어서 네. 엑스 뭐죠? 초음파. 아니 이걸로 죽이잖아요. 네, 네, 뭐. 뭐라고 하죠 그 프로?
한 번씩 쏘이러 가잖아요. 뭐 방사선 치료. 아, 방사선 치료. 허드시. 그걸 죽이라는 거 이게 가짜 노릇들은. 조계종을 안 먹는 스님인 척하고 그거 죽이지 않으면 불교 망합니다. 명진이 같은 사람은 승려가 아닌데 오마이뉴스 보면 손 조계종 욕만 하고 승려도 좌파 방송에서는 아주 그냥 명진 스님을 우리나라의 스님이 아니라니까. 불교계의 제일 큰 지도자로 알고 있대. 이 박사님 스님이 아니라고 잖아요. 내가 그런 아, 죄송합니다. 왜 계속 아, 명진이라고 해야 돼요? 네, 그러죠.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하도 언론에서 명진이 승려가 아니에요. 오. 내가 뭐 이거 와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게 큰일 나지. 저는 스님입니다. 성호 스님. 그렇죠. 성호 스님. 네. 아 그렇구나. 예. 네. 오. 그건 몰랐. 아 제가 진짜 열받네요. 열받네 진짜. 아 그러네. 오 그러죠. 이게요. 네. 이 빨갱이 대한민국을 망하라고 빨대 꽂고 빨아먹는 게 빨갱이들이에요. 대한민국 네. 무너져라 무너져.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이 다 무너졌잖아요. 네. 지금 문재인이를 간첩이라고 했는데 정광훈 목사 무지 나왔죠. 네. 공산주라고 했는데 고영주 네. 그 변호사님 네. 어? 무지 나왔죠. 무지 나왔죠. 네. 이거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 모양인데. 저도요. 그 이정희 있잖아요. 예. 통신당. 이정희. 예. 내가 옛날에 고소했었잖아요. 이정희 등등해서 제가 종북이라고 표현 썼다가 걔는 그 사람들이 고소했어요. 예. 종북이란 표현 써도 된다고 판결 나왔어요. 저도. 아이고 죽겠어요. 예, 당연한 것이 지금 종북이란 표현 써도 된대. 당연한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어? 상식을 갖다가 지금 오지게 쓰면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서 어? 토사구팽 당해가지고 예. 보니까 참 이거 이거 싹 청소해야 될 놈들이거든. 대한민국에요. 암덩어리들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근데 그 정권 교체라는 말이 저 암덩이들 다 청소해야 된다는 말이 그 틀린 말이 아니거든. 아니 지구들이 암덩어리 아니면은 아 그러면 청소해라. 그렇지. 나는 암덩어리가 아니다고 말은 않고 그 소리는 않고. 아니 근데 무속 얘기도 해야 되겠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무속 거. 말이죠. 그렇죠. 무속 논란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아니 스님이 볼 때 지금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잖아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갑을 예. 무속인들을 그 무속 논란 약자고 그 뭐 신천지니 뭐니 예. 그 교세가 작다고 그런 건 씹고 조계종은 예. 씹다가 완전히 그 정권이 무너지잖아요 지금 예.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 이거 선거 하나마나 정청래가 저거 조계종 무시했다가 예. 했는데 내가 오늘도 지금 여기 오기 전에. 대한민국 유명한 저기 인왕산 그 선바위 용궁 관리인한테 그 용궁 전통문화 아 용궁은 저 바다 밑에 네. 용궁 아니에요? 전통문화 네. 그 특별위원장 임명장을 네. 자유한국당에서 받아다가 지금 갖다 주고 지금 오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지금 무속인들 250만 명이 전부 다 이 문재인 이 반역 정권 이 빨갱이들 다 처단해야 된다고. 아, 무속인 무시하는 다 일어났어요. 250만 명이나 돼요? 예. 무속인들이? 아이 어려서 생각하면 한 집 건너 무속집 있었어요. 한 동네에. 그 한 서울에도요? 그 보문동 그런 데가 아, 미아리 같은데요. 다. 그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250만 무속인들이. 예. 오. 지금 전국 명산에 기도 다니는데 네. 대한민국에 또 10대 안 한 사람 전부 다 지금 자기들 어? 이렇게 비하를 당하는데 지금 직업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렇지 예. 이거 직업을 폄하하고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산업공상이 있는 시대입니까? 지금 그렇지. 왜 그렇게 판가름이에요? 오히려 약자를 신천지 같은 경우 아니 도대체 사이비가 뭡니까? 그 사이비가 정통으로 다 사이비가 어? 사이비라고 하는 놈이 사이비예요. 민주당 하는 놈이 그 반민주적이잖아요. 꼭 사이비니 뭐니 찾는 놈들이 문제가 있어 그 입에 진실을 뭐 하는 놈들은 진실한 놈을 내가 하나를 못 봤어요. 정의 찾는 놈들 치고 정의 없고. 예? 예? 아. 그래서 내가 이거 들고 나온 거예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 소리예요 이게. 예? 그거구나. 예, 그래도 지금 무속인들 난리 났네. 난리 났고. 250만. 그 사람들이 예. 얼마나 열받았으면 지금 어제 예. 죄송합니다만 그 안철수 뭐 그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명복을 빌고 아, 예. 그다음에 그 운전수 그 기호 1번 이재명이 어제 부산에 그 차 뒤집어졌잖아요. 예. 오직
잘못된 걸로 가니까 저 하늘에서 천벌을 내리는 거라고 봐요. 저는. 아 그렇게 보시는 거나. 그럼 윤석열 후보는 첫날인데 아무 사고가 없잖아요. 사건 사고가. 스님들이 무속인들이 빌어주니까 사고 없더라. 아 이게 불교에서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아니 우리 조상 대대로 명산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다 했지 않습니까? 조상 대대로. 어? 그렇죠. 신라시대 고구려시대는 국교가 불교였어요. 네. 어? 그렇죠. 다 우리 조상들이 다 불교 피를 아니,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요즘에도 지금 2022년 뭐 5G 세대 이래도 저 음력설이라든가 양력설에 그 해돋이 보려고 네? 그 저기 강원도 그 이런 데 일출 보면서 기도하고 아이고. 1년에 그 뭐 자기 소원을 빌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갈릴레오 있잖아요. 네. 종교재판 그래도 지구는 돈다겠지 않습니까? 네. 이거 성서에서 어? 틀리다. 천동세 죽이려고 종교재판 했는데 나와서는 그래도 성서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아니, 성서가 네? 그래도 옳죠. 아니, 옳은 것도 저,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불경도 부처님도 아니, 아이고, 예, 예, 그 예. 내용 자체가 예. 그런 의미란 아, 말이에요. 그런 의미다. 그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이 세상은 완벽한 건 없다 이거지. 아, 예? 그런 명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250만 무속인들은 아주 민주당 여기 이재명 파들 난리 났고 정청래는 돌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가 안 되냐. 뚜껑 열어보면 알 것 아니에요. 아. 그리고 안철수. 네. 아니 7% 8%는 사람하고 45% 6% 이게 에이? 거기서 끝난 거 그 자체가 네. 여론조사한 것이지 국민 경선 이건지 무슨 놈은 또 해요. 지금 경선 시작은 전 이거 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를 파기시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런지더라고 이 선거법의 규정이 알아서 그냥 단판져서 단일화해서 아니, 단일해서 끝난 거 끝내라. 그러지요. 지금 그 안철수가 옳은 일 같으면 그런 사고가 났겠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안 됐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는 안철수가 선거 포기하고 하루 빨리 윤석열과 단일화 협력해서 그 사람은 다음 대통령이 100% 된다. 저는 이번에 양보하면 다음에는 진짜. 안철수다 대통령. 네, 100% 된다. 100%. 왜냐면 이 자리에서 그 서울시 뭐 할 때 보니까 완전히 이 전향했더만 사상을. 네. 네? 네. 완전히 보수 나보다도 더 극보수로 갔대. 아니 안철수 보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빨리 제 말 듣고 이건 국민의 뜻이 7% 나왔는데 무슨 제2의 홍준표 짱나요. 그래서 저기. 정치 얘기는 저 2부에서 제대로 또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 참 그 약자들. 예, 예, 예. 약자들. 그 종교인 그 신천지 뭐 이단이라고 꼭 그 시에 대한민국 5명만 있으면 종교단체 만듭니다. 법이 그려. 아, 법이. 지금 옛날에는 그게 안 했지만 예. 그게 교단이 크느냐 작느냐 차이지. 네. 꼭 기독교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무슨 뭐 기독교만 있습니까? 수백 가지 종교가 있어요. 유교도 있고 뭐 다 등록을 네.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섯 명만 있으면 종정 뭐 교주 다 만들 수 있어요. 대한민국 법이 그래. 근데 무슨 뭐 이단 찾고 사이비 찾고. 이야 250만 무속인들이 이재명 캠프 가만 안 두겠다. 아니 건진법사 뭐 소 잡고 뭐 돼지 잡았다는데 통상적으로 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어 지금도 이 제사를 태양신한테 사람도 잡아서 올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않지만 거기에 그 문재인이 대통령 등도 달려 있고 다 달렸다는 거야. 그럼요. 어? 아니, 왜 그 소리는 안 해? 이재명 성남시장 때는 그 성남시가 후원해가지고 아주 굿판을 세게 벌렸던데. 그런 건 왜 한마디도 안냐고? 통돼지 올려놓고 막 그 작두 타기 하고 막 그러던데요. 아 성남시장 아 성남시 후원 무슨 예? 굿판이 왜 그런 것이어야지 아. 이 좌빨 방송은 알겠습니다. 좌판으로는 네. 그런 거 일치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성호 스님이었습니다.